겸 우리 막내 패기를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수의 성대모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일단 거기에 뭐 가능해요? 도라에몽과 그의 친구 진구 성대모사를 하는데요 네네 시작해볼게요 도라에몽 진구야 오, 저도 궁금한데요. 과연 1월 3일 첫 방송 때 이게 나갈까 안 나갈까가 저도 본방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성대모사. 예근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12년 K-POP 스타 시즌2에서 탑7까지 올라갔던 참가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은 시즌에 출연했던 분이 계시죠. 아, 네. 악동 뮤지션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앨범 나왔을 때 편곡도 함께 어떤 곡이 감사하게 물 만나 물고기라는 곡이랑요. 네네네. 더 사랑해줄 거리라는 곡입니다. 감사하게 함께 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자, 사실 저는 이 두 분을 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뵀었죠, 저희가? 이제 경아랑 저랑 이제 샘김 밴드에서 이제 기타랑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이제 유열님이 이제 대표님으로 오셨었습니다. 그 저희 소속사에 네. 샘김이란 친구가 있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두 분이 연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기실에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최근 밴드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전문 연주자분들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오늘 지금 펄을 뿌리신 거예요? 땀인 거예요?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지금? 아, 제가 좀 주먹을 많이 받으면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가 네. 너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저는 펄을 뿌렸나 그랬는데 땀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유도 반한 밴드래요. 그거는 무슨 말인 거예요? 예근이랑 같이 하는 밴드 친구들끼리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유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 아이유 선생님이요? 아이유님께서 네. 인스타그램에 그거를 올려주셨어요. 그 파급력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많이 알려졌죠, 예근이랑. 그때 당시에 작년에 삐삐라는 거 커버 영상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103만 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부러워요. 자, 이제 제대로